보이시나요? 이게 이쪽, 이 밑에 쪽까지 느낌이 와요. 밑에 쪽, 둘레, 그리고 손목, 그리고 이 반대편까지 네, 느낌이 아주 잘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마주랭크 원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푸커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훈련이 아닐까도 싶네요. 자, 마주랭크 원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정말 원뿔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방식에서 조금 더 바깥쪽 무브를 주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잡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당겨놓은 상태에서 업을 세워놓고 검지와 중지로 잡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뒤쪽 공간 만들고 플렉션 앤 사이드, 플렉션 앤 사이드, 예, 사이드로 몸의 모션과 함께 들어간다. 예, 이게 제 훈련 방식입니다. 좋아요. 아마 제가 이거를 수만 번은 했을 거예요. 수만 번. 자,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 제가 엄청나게 당겼어도 실제로 팔씨름할 때 이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 못 받았었는데 이게 요령이 있어요. 팔씨름할 때는 이 원브랜드를 당기는 느낌으로 하고, 이 원브랜드를 당길 때는 실제 팔씨름하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정확한 이제 매칭이 돼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다. 요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밑이 두꺼운 만큼 사람들이 다 이 밑을 강조해서 훈련을 합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검지와 중지예요. 검지와 중지로 확실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프레셔까지 챙겨줍니다. 예, 챙겨주고 리스트컬 들어가면서 반드시 몸과 연계가 돼서 넘겨줘야 돼요. 방향이, 이 케이블 방향이 정면에 있냐 측면에 있냐에 따라서 또 운동 효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면이긴 하지만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친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씨름의 느낌을 살려서 해라. 그래야만 가장 직관적이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만듦새는 아주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60kg 실중량 30kg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와 몸 전체의 연계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단순하게 이제 당겨서 몸 안쪽으로 가져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때 반드시 몸 바깥쪽의 무브가 확실하게 챙겨져야지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고 높은 중량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을 좀 안 해보시거나 경력이 짧은 분들은 저게 뭔 소리냐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해외 선수들이나 이런 제대로 된 후커들 영상을 많이 보면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케이블 중량 80kg. 사실 그 조금 편법을 쓰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중량을, 그러니까 높은 중량을 이제 보이기 식으로 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느낌 건다면 아마 좀 어렵게 더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훈련의 목표를 좀 정확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새끼손가락이에요. 수피네이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새끼손가락이 오픈되면은 후커로서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 많은 부하를 좀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로 잡은 상태에서 실제로 어프레셔까지 세워준 상태에서 저는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80은 할 때 탑롤러들 특히 상대할 때 가장 좀 최적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땐 펴줘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지 이제 스타트할 때 말아서 들어가는 그 느낌까지 좀 살릴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고반복을 하기보다는 한 번을 좀 제대로 해보는 촬영을 하느라 거의 쉼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쫄보라 가지고 이제 4K로 하니까 용량이 커지게 돼가지고. 후. 성공했네요.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처럼 자, 이거를 한번 말고 해볼게요. 제가 말고 실패 바로 했지만 끊지 않고 간다. 이건 말고 땡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말고 땡기면 된단 말이에요. 말고 땡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플렉션이야. 그립과 플렉션. 말고 땡기면 훨씬 쉽다.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 내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무게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이걸 앞으로 해서 그 무게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형은 중량으로 뻥 안 쳐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립은 이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 지점으로 한번 가게 되면 말아놓고 몸 전체 연결을 이용해서 넘기는 방식으로 훈련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로 제가 훈련을 하면서 리뷰 영상을 찍어봤어요. 예, 이 원뿔핸들 투커라면 원뿔핸들 하나만큼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단점은 케이블 머신이 있어야 돼요. 요거 오늘 마주랭코 원뿔핸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